그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보기에. 그럴 친구가 아닌데 오빠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오빠 말 다 듣고 살려면은 완전 조선시대처럼 다 가리고 6시 되면 들어가고. 약간 보수적이구나. 동생이 좀 몸에 비해서 좀 뭐냐 몸매가 좀 글래머러스해요. 그래서 좀 너무 붙는 걸 입으면은 좀 애가 좀 멍청해요. 아니 본인이요. 본인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네. 되게 예쁜 여자분이 반바지를 입고 글래머러스하게 옷을 입었어요. 네. 본인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거는. 동생이니까. 동생이니까. 그쵸.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실 한 대 맞는 게 낫지 말이 더 상처가 오래 남더라고. 그리고 말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들은 대로 돼요. 우리 아버지도 저거 누가 되냐. 우리 오빠도 저거 누가 되냐.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내려 누가. 지금까지. 아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농사 질 때 가운데 나무가 크게 있으면 농사에 방해되잖아요. 그러면 뭐 괭이나 톱 같은 게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괭이나 톱을 딱 놓고 조용히 선조명이 가서 욕을 한대요. 그러면 그 나무가 알아서 죽는데. 아 맞아요. 그 정도로 그 말이. 근데 그 물드렁이에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 아 오빠가 알아야 돼요. 오빠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동생이 되길 원해요? 아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바꿔요. 그냥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되게 원해요. 그렇게 예쁜 됩니다. 내 동생아 이렇게 늦게 다니고. 네. 그렇죠 좋은 말로. 아니 솔직히 상처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네, 제가 미안하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쁘게만 돼 있으면은 네. 좀 할 말이 없을 텐데. 뭘 잘해줬는데 동생한테 뭘 해줬는데. 저 밤에 문자 와서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인적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뭐 무섭다 그럼 진짜 바로 내려가고. 그럼요 오빠니까 당연히 오빠들이. 뭐. 바로 안 내려오고. 바로 안 내려왔다는데. 막. 야, 니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남매 싸움에 우리가 말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렸어요. 아, 자, 일단은, 네, 이제 가볼게요. 하춘아 씨부터. 자.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빠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현 방법이 좀 지나친 거니까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동생도 오빠가 걱정할 정도로 행동 안 하면 되고. 공현지 씨! 저는 고치라는 의미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죠.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문제는 있으나. 예. 여학생, 막말 듣는 여학생. 이거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아, 올라가는 거 봐요. 올라가는 거 봐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오, 4, 3, 2, 1. 지금 왜 이래요? 네. 자,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뒷자리부터 보여주세요. 1! 오, 141 똑 141! 그렇게 욕을 네. 먹었는데. 141! 야! 많이 나왔네요. 이번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주 신물이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 조용해 시끄러워 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아주 짜증이나 죽겠어요. 제가 애도 아니고 33살이나 먹었습니다. 직장인이에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대표님이 이상한 겁니다. 대표님은 유난히 소리에 민감하세요. 소리에 민감하세요. 전화벨이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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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재벌 아래 받으란 말이에요, 재벌 아래. 거래처와 통화를 할 때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하고 있는데. 아, 전화 통화 좀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일을 안 하는 거야, 뭐야? 목소리가 시끄럽잖아! 차가 이거 무슨 소리지? 차가 이거 무슨 소리지? 김윤영 씨, 그 단어 좀 살살 쳐요! 키보드 다 부서지겠네! 업무상 회의를 할 때도 회사 바깥에서 커피숍에 나가서 숨 막히겠어. 야, 회의를 회사 바깥에서 하냐. 대표님의 이런 예민한 청력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로 커피숍이나 헬스클럽 같은 음악이 필요한 매장에서 음악을 선곡해주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요? 야, 업무 특성상 회사 내에서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마저도 대표님은 너무 시끄러워하셔서 선곡을 하는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고막에 쌓이는 피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둔 선곡자가 10명, 10명. 주변의 모든 소리를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표님. 누가 우리 대표님 귀에 귀마개를 꽂을 수 없습니까? 야, 이거 좀 특이한 건물인데요. 정말 특이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한 50인조 이상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어느 기타나 이제 코드가 딱 틀리면은요, 그게 딱 걸려요. 틀려요? 네.